봄이 오나 싶더니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오늘 더 춥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져 꽃샘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리겠고요.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cm, 제주도에는 1에서 3cm, 전라남북도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내륙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 곳곳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표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강릉, 대구 영하 4도 등 오늘 아침보다도 10도가량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청주 2도, 대구 4도, 부산 7도 등낮 기온도 그리 높지는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서해상을 중심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편 남해 앞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4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 보겠습니다.